무엇이래요, 만나리? 2016년 한국소설 신인상 조순자 단편소설집 무엇이래요, 만나리입니다. 재미소설가이신 조순자 작가님은 조금 늦은 나이에 등단하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뒤 한국에서 20년간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1990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곳에서 15년간 드라이클리너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이국 생활의 풍부한 경험과 넓은 시야는 소설의 신선하고 다양한 소재와 깊이 있는 주제의식에 보고가 되어줍니다. 적지 않은 나이 재미소설가 조순자 작가님은 18살 소설이 쓰고 싶었던 어린 소녀의 꿈을 세월 속에 얻어진 경험과 많은 독서를 통해 2016년 한국소설 신인상이라는 타이틀을 안고 피어났습니다. 소설의 본질은 이야기, 소설가는 이야기꾼, 이야기는 재미있어야 한다. 그 재미 속으로 감정이 이입되어 동감하고 위안받고 때로는 다소 난해한 삶의 길라잡이가 된다면 좋겠다는 작가님의 말을 보며 재미를 더한 감동을 기대하며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겼습니다. 6편의 이야기는 작가님의 말대로 재미있었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서 한자리에 앉아 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되어 만나리? 아이가 없는 명수씨와 은주, 미국 유학을 온 그들은 만만치 않은 현실 앞에 은주가 학업을 포기하고 명수씨를 뒷바라지해서 변호사의 꿈을 이루었고 은주는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들 앞에 나타난 카니박, 그녀의 존재는 예상하지 못한 명수와의 과거에 있었고 이 이야기의 결말은 담백하고 깔끔한 느낌을 남겼습니다. 낯선 여자의 거침없는 다가섬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명수. 이게 남자들의 본성인가 싶어 잠시 은주가 되어 분노하기도 하고 명수의 기억 속에는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뻔하지 않은 전개, 담백한 결말이 좋았습니다. 마리는 누구인가? 이 이야기는 마치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와 그의 아내를 연상케 했습니다. 나석, 마리, 설란, 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뻔한 이야기를 현명하게 결론 지었습니다. 마리로 인해 죽음을 결심했던 나석, 설란을 만나고 삶의 이유를 찾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마리의 선택. 마리의 삶은 현명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나석을 향한 그녀의 선택은 현명해 보였습니다. 급하게 끝나버린 결말로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었나 봅니다. 나르는 화살은 날지 않는다. 내가 걸어보지 않은 시대의 아픔이 명호를 품에 안은 어머니의 눈물에서 느껴졌습니다. 지난 세대들의 아픔, 삶, 가난에 대한 것은 지식으로만 다가오는 탓에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저 짐작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짐작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배가 뒤틀리고 싫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꼬여 있다. 그 잘 된 사람이 어떤 사고나 일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싶은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하나 봅니다. 우하의 강, 유쾌한 골프 여행, 그 끝에 끔찍한 이야기. 많이 가졌다고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 짧은 이야기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범인이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처럼 하나 둘밖에 없는 가정에서 공주님, 왕자님으로 자란 아이들의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사고, 많이 가진 자는 늘 부족한 하나를 채우려 하는 모습, 어린 수아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그녀는
앉지 말아야 할 심판자의 자리에 앉았고 그 대가는 당연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엎드린 산, 연신의 노래. 이 두 파트는 서로 다른 이야기이지만 결국 그들의 만남을 통해 하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손수건이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가장 감동받았던 엎드린 산, 그리고 반전을 주었던 연신의 노래, 그리고 결말. 요석이라는 이 남자의 꿈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여자의 남자가 되고 싶었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하는 그의 삶, 쉽지 않은 그 인생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연신, 그녀의 삶은 가난하고 힘든 시절 여자들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사랑,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또 다른 사랑, 그 모든 사랑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음의 과거를 뒤로하고 그의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인연은 비켜가는 듯 했지만 결국 돌고 돌아 그녀를 그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은 함께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랬더라면 이 소설의 끝은 어땠을까요? 혼자 그려보고 지워보고 역시 이 소설은 이렇게 흘러와서 끝맺는 것이 최선이었겠다는 작가님의 의견에 100% 공감하며 어지러운 마음을 잠시 잊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책에 영혼을 담고 삶을 녹아내는 많은 작가님들의 수고를 생각하면 내가 지불한 책값이 작게 느껴지지만 때로는 그 작은 값마저 기분 나쁜 여운을 남기게 하는 책을 가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책을 선택할 때는 신중해집니다. 신인상이라는 타이틀로 인해 적어도 내가 잃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만난 책인데 제가 지불한 책값이 가볍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와 감동을 남겨준 책입니다. 다른 시간, 낯선 배경임에도 내 마음에 잘 녹아드는 내용이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 인생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을 깊이 만난 듯한 작가님의 시간들이 이 결과물에 잘 빚어져서 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 깊은 울림을 주었고 긴 여운을 남긴 것 같습니다. 아르테였습니다.